안녕. 안녕. 여러분들은 지금 낮잠을 거하게 자서 오늘 밤에 잠을 못잘 걱정을 하고 있는 김동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 큰일이다. 방금 깼거든요. 정말 일어난 지한 5분? 예. 큰일 났어, 지금. 아, 근데 진짜 큰일 났어. 이거? 요 정도 바이브? 오 마이 갓. 끔찍합니다. 아니,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얼굴 보이는 브이앱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잠에 들어버렸는데 지금 내 얼굴을 보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와, 이거는 불가능하다. 완전 팅팅팅팅 지금 프라이팬 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온을 켰는데 피부가 사라지기 전에 얼굴 라이브는 하고 싶기 때문에 내일 또 얼굴 라이브를 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내일 스케줄은 없습니다. 동동 밥은 먹었어. 오늘은 저의 치팅 데이. 치킨을 시켰습니다. 일어난 지 10분 만에. 한 5분 10분 만에. 아, 꿈을 꿨는데 치킨 먹는 꿈을 꿔가지고 뭔가 내가 지금 여기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멋지죠? 치킨 양념 vs 프라이드. 저는 치킨은 프라이드가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거 시켰어요. 프라이드 참. 거기 그거 먹는 꿈 꿨어요. 그래서 그거 시켰습니다. 슬램덩크 극장판 나온다고 보러 갈 건데 동동이는 제가 그 슬램덩크를 보기는 했는데 약간 제 세대만은 아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보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동동아, 엽기 떡볶이의 줄임말은 엽떡이잖아.
그러면 엽기 오뎅의 줄임말은 뭘까? 엽땡. 누땡 따라따라따라따라 불쑤. 땡플릭스 추천해달라고?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야, 고마워. 덕분에 침대에서 일어났어. 자, 제가 태블릿으로 어제 봤기 때문에 태블릿을 켜볼게요. 저는 그거 추천할게요. 기에르모 델토로의 호기심의 방 추천하겠습니다. 잠깐. 아니, 치킨 오래 걸린다. 왜 밖에서 배달 선생님 소리가 나는 것이죠? 아직 한참 남았어. 괜찮아. 오빠, 카메라에 대해 잘 알아요? 카메라에 대해서 엄청 지식이 깊진 않아요. 치킨 아직 안 왔어. 치킨 아직 안 왔는데 44분 남았는 아니네. 리셋하니까 확 주네. 20분 남았는데 계속 오토바이 소리가 벌써 나는 거. 저 다른 집에서 뭐 시켰나 보다. 내일 서비스 종료한다고? 내일까지 할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31일까지 할 수. 에이, 설마. 저거 지금 내 치킨이야? 잠깐만요. 와, 왜 이렇게 빠르다고? 치킨인데? 왜 이렇게 빠르다고? 아니, 사실 방금 전에 저 오토바이 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과연 내 치킨이라면? 이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치킨이 왔어. 다시 한번 제 상상은 현실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꿈을 이뤘습니다. 아니, 말이 안 돼. 이렇게 빨리 온다고? 아니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나? 시킬 줄 아시고? 말이 안 되는데. 먹방을 해주고 먹방을 보여줄 순 없어. 왜냐면 오늘 카메라를 못 켜거든. 동동 씨 얼굴 보여주면 아니야. 오늘한테 내일 봅시다. 내일 얼굴 킬게요. 지금은 진 상태 너무 안 좋아. 거기 집 사장님도 꿈꾸시고 준비하신 거 아니야? 또 꿈꾸셨던 걸 현실로 만드셨네, 사장님도. 새해 첫곡 추천해달라고.
제가 그 1월 1일에 이제 라이브 경청 라이브를 그러니까 녹화를 했죠. 녹음을 땄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그래도 추천곡 얘기가 나와서 추천을 했으니 거기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야. 다들 치킨 먹어요. 치킨 이렇게 빨리 오는 건좀 많이 변수인데. 아무튼 저는 그러면 내일 한 점심쯤에. 내일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할 생각이어서 내일 한 점심쯤에 아마 얼굴 보이는 라이브를 할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치킨 때문에 빨리 가는 거야.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해 줘야 돼. 왜냐면 내가 치킨 먹으면서 볼게 있거든. 약속 약속 내일 약속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내 얼굴 사진은 오늘 못 올려도 치킨 사진은 찍어서 바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なお 사랑해. 다들 멋진 밤 보내고. 아몽.